세 번째 녀석의 데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이 녀석은 별매 데칼을 사용을 했는데요. 상대적으로 데칼 붙일 거는 아카데미 원래 데칼보다는 작았습니다. 문제는 저 앞에 검은 뱀 머리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. 저거를 이제 꼼꼼히 잘 위치를 잡아가면서 여러 번 또 물도 묻혀가면서 위치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도 천천히 잘 붙였고요. 이게 특정 킷을 상정해서 만든 게 아니고 뭐 지금까지 발매되어 있는 여러 회사의 킷을 상정해서 만든 데칼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, 문제는 제가 투밥스 데칼을 오랜만에 또 작업을 했는데요. 투밥스 데칼이 상당히 얇고 한데 접착제가 조금 덜 발려 있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붙이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수분을 말리고 난 이후에 몇몇 데칼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또 데칼 접착제를 추가적으로 발라서 다시 한번 또 작업을 했는데요. 특히나 아랫면에 리벳 몰드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데칼 접착제를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뱃머리 부분은 또 앞부분에 조금 회색이 지금 보이죠. 저 부분은 제가 이 라인을 그러니까 검은색을 칠하는 위치 라인을 잘못 선정했는데, 일단 데칼을 붙이고 난 이후라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다가 세필로 검은색이 칠해져야 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칠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좀 세 대의 데칼 자국을 마무리했습니다.